이 핸드피스가 예를 들어서 여기 한번 보실게요. 이 사이노시어의 레블라이트 SI라고 하는 장비의 가장 큰 특징은 이 스팟 사이즈를 0.1mm 간격으로, 다이아미터 0.1mm 간격으로 이렇게 의사가 조절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어떤 병변을 선택을 하면 이 레블라이트라고 하는 이 장비를 만든 사이노시어가 추천하는 스팟 사이즈가 있어요. 레커멘드 스팟 사이즈를 6mm로 잡아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지금 현재 4.5mm로 되어 있는데 이 아이를 이렇게 해가지고 6mm로 맞출 수 있죠. 네. 이 아이가 의사에게 6mm 스팟 사이즈 쓰세요라고 레커멘데이션을 하고 의사가 동의하면 그 스팟 사이즈에 맞추고 치료를 시작할 수 있고요. 예를 들면 멜라지마 치료를 어떤 피치패트릭 타입, 얼굴의 그 색깔의 정도를 가지고 1, 2, 3, 4, 5, 6까지 또 나누지 않습니까? 그 환자의 병변의 어떤 색소의 정도, 그 색깔 톤을 가지고 먼저 결정을 해서 이렇게 에너지 값을 우리가 설정할 수 있고요. 여기 보시면 PTP라는 게 있고 Max라는 게 있는데 PTP를 누르면 PTP를 컨펌하겠습니까? 라는 화면이 나오는데 이렇게 누르면 PTP는 Pulse to Pulse입니다. Pulse가 하나 나오고 조금 쉬었다가 또 하나 나오고, 보통 여기 이제 150마이크로미터를 쉰다, 120마이크로미터를 쉰다, 이거는 회사마다 좀 다른데요. 이렇게 펄스 투 펄스가 이렇게 있고요. 맥스는 뭐냐면 내가 정해놓은 스팟 사이즈 이런 조건에서 가장 큰 에너지를 얼마를 낼 수 있느냐를 또 우리가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맥스를 할 거면 PTP를 끄고 해야죠. 이렇게 눌러서 가장 큰 맥스 플루언스를 설정하고 싶으면 이렇게 설정을 하면 가장 싱글 샷으로 4.2 플루언스까지 나올 수 있도록 제가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여기 보면 1064하고 532 파장 중에 내가 예를 들면 어떤 파장을 선택을 할지, 이렇게 532면 532, 네, 또 1063면 1064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파장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파장에서 에너지 값을 또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싱글 펄스로도, 또 PTP로도, 맥스 플루언스로도 설정을 할 수 있고, 헤르츠도 선택을 할 수 있고요. 또 이 레블라이트 같은 경우는 보시면 여러 병변에 예를 들면 문신 제거할 때는 어떻게 쓰라고 이렇게 레커멘드하고 있는 값들이 정해져 있어서 환자를 문신 치료를 할 때 환자의 컬러, 문신의 컬러, 그다음에 환자의 피부의 컬러의 정도를 우리가 결정을 하게 되면, 예를 들면 빨간색 문신이다, 그럼 532 결정을 하죠. 그러면 532 파장이 결정이 되고, 빨간색 문신일 때는 예를 들면 제가 1Hz로 쓴다고 하면, 1초에 한 방 나가게 한다면 얼마나 에너지를 쓰면 좋을지에 관해서 레커멘데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값을 의사가 긍정하느냐 부정하느냐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건 의사의 능력입니다. 거기서부터는 대부분은 대부분의 의사 선생님들은 부정하죠. 본인의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본인 스타일로 씁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진행되고, 각각의 어떤 병변에 맞춰서 우리가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레이저 치료실에 의사와 환자가 들어오는 순간부터의 소위 루틴한 행동이 있죠. 우리가 뭐 골프를 칠 때도, 드라이브 칠 때도 루틴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만의 루틴을 유지해야 된다, 뭐 이런 말 있잖아요. 모든 스포츠도 그런 게 있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 레이저실에서의 루틴은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안전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환자든 의사든 들어오는 순간 첫 번째 루틴, 보안경과 아이실드를 한다. 이것이 1번입니다. 자, 두 번째 루틴, 파장을 결정한다. 환자 상태에 맞는 어떤 파장을 선택해서 사용할지를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세 번째 루틴, 펄스 듀레이션을 결정합니다. 펄스 듀레이션이 결정이 되어야
우리가 에너지 값을 어떻게 결정해서 사용할지가 결정이 또 되거든요. 자, 네 번째 루틴, 플루언스, 에너지 값을 결정합니다. 다섯 번째 루틴, 핸드피스를 환자 병변으로부터 얼마나 띄어서 쏠지를 결정합니다. 이것은 네 번째 루틴과 연관되어 있는데요. 에너지 값을 플루언스 개념으로 표현해야 되고 우리가 치료에 임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 되겠습니다. 자, 레이저 치료가 끝난 다음에 루틴은 환자의 아이쉴드나 내 보안경을 벗는 것이 아니고 레이저를 스탠바이 상태로 혹은 레이저를 스위치 오프 상태로 바꾸는 겁니다. 즉 레이저를 끄는 행위가 1번 루틴입니다. 보통 대부분의 의사 선생님들이 자기 보안경부터 벗고 환자 아이쉴드부터 빼내고 이렇게 하는데 그건 아니고요. 무조건 레이저부터 끄는 겁니다. 그래야만 안전하게 이렇게 진행이 될 수 있죠. 예를 들면 진짜 있었던 일 하나, 끝났는데 어떤 병원에서 모르고 스위치를 밟아서 레이저가 켜진 상태에서 밟아서 환자 눈에 레이저가 침범된 경우가 있습니다. 환자의 아이쉴드를 뺀 상태에서 레이저가 발사된 거죠. 무의식적으로. 우린 사람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눈 실명합니다. 바로 실명하죠. 그래서 우리 에너지홀릭스를 보고 계신 의사 선생님들은 무조건 레이저부터 끄고 환자와 의사의 보안경과 아이쉴드를 제거한다. 이 점을 잊어버리시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 김지희 원장님, 제가 보신 이유는 레이저 통일하실 때 어떤 팁을 갖고 하시는지. 제 1번은 세포 치료를 위해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환자분의 피부 상태에 따라서 워낙에 결과물은 달라질 수가 있어서요. 레블라이트 SI를 이용해서 레이저 통일하는 법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불편하시면, 많이 아프시면 그냥 말씀만 해주시면 돼요. 근데 많이 아프진 않으실 거고 조금 따끔따끔한 정도일 겁니다.